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ST팜, 동국제강, 강원랜드, 삼성전자, 이마트, 휴비츠, LG이노텍, JVM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코리아서키트, SK하이닉스, JVM, DMS, 이녹스첨단소재, DNC미디어, 화승코퍼레이션, 사조동화원까지 올렸습니다. 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덕산테코피아 있네요. 현대일렉트릭, 메리츠화재, 후성, 유니드, 조화제약, 그리고 미래생명자원까지 올렸고요. MTN은 GS건설, 코리아서키트, 올리패스, 장원테크, 삼양사, 동양철관, 테이펙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 올린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약간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종목별 장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약간 반도체 소재, 부품주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제품 가격이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의 관심도,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을 본다면 최근에 좀 낙폭이 많이 나왔었던 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혹은 소비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일부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시장을 월요일에 좀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도 또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분명 또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마트를 선정했었습니다. 뭐 요즘에 이마트가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뭐 이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신세계 그룹 내에서 이마트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새로운 것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든 자금은 다 이마트가 제 부담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모든 성과를 또 상당 부분 이마트가 가져간다는 거. 근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최근 들어서의 이런 공격적인 외형 성장 이런 것은 저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뭐 부정적이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본사를 매각을 하면서 뭐 그동안 재무적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시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스타벅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전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스타벅스의 매출이 고공 성장하고 있고, 특히 국내 스타벅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마트 신세계 쪽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한 60%대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30%가 싱가포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법인과 거의 관계가 없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타벅스에 대해서 매출 증가는 결국엔 이마트의 성장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엔 자산가치 상승으로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 여름 정도가 되면 팬데믹이 끝나고 좀 일상화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델타 변이, 감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아홉 명을 확진시키는 엄청난 지금 확진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이런 경제 활성화는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다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최근에 한 7월달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점을 지지하고 상세를 보여줬고, 17만 원 돌파를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19만 원대까지 지난 1, 2월달에 고점 때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도 4거래일째 붙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2거래일 네. 넘게 계속해서 수급을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재무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신용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울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업 확장이라든지 신규 투자가 이마트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이마트를 통해서 진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담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본사 매각이라든지 이런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거 해소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어쨌든
이마트 쪽에서도 이러한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자체는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다섯 개를 사업을 새로 펼쳤는데 네 개가 성공하고 한 개가 실패한다 그래도 재무적 부담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패한 사업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성장성의 모멘텀을 잡는다면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오늘도 1.4%대 강세 이어갑니다. 쉽지만 1,000원대 흐름이네요. 함께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그 필름, 특수 필름 쪽에서는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한 4, 50종류를 가지고 있고 거의 뭐 모든 IT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의 소재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 OLED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LCD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OLED 시장이 약간 정체 현상을 좀 띄긴 했었습니다만은 LCD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고 또 중국에서 다시금 이제 LCD 시장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는 OLED로 전환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시장에다가 중소형 OLED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중소형 패널보다 대형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 성장에 대해서 어떤 낙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IT 부품 관련해 가지고는 뭐 반도체가 됐든 뭐 FPCB가 됐든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실적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부분들 어찌되었든 뭐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여기서는 이제 2학기가 우리나라 치면 2학기가 이제 신학기 1학기로 시작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때 IT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본다라면 저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 성수기에 대해서의 어떤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종가상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점을 좀 갱신하고 있는데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모멘텀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한 40여 가지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뭐 지금 핵심 소재에 대해서도 OLED나 뭐 FPCB 같은 것도 다 다루고 있는 회사고요. 폴더블폰 관련해서도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승 탄력 유지되네요. 하락세로 전환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상승력 계속 해서 늘려 나가면서 3.8%대 4% 가까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심주는요? 네, 덕산 테코피아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IT 대형주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중소형 IT 부품주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예. 코스닥 시장도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것도 이런 그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IT, 장비 부품주들 덕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는 아까 뭐 그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OLED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OLED 관련해서 어떤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 전해질 양극화 관련해서의 개발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것처럼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요. 지금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의 어떤 성장 기대감, 모멘텀은 주가에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이 이제 나머지 세 번째 핵심 사업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썩 좋은 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OLED 관련된 사업 부분 그리고 반도체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업어간다라면 저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다. 엄밀히 따지면 1, 2월 달에 한 18,000원에 있던 주가가 지난 6월 달, 7월 달 해가지고 25,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전 20% 정도 올라온 거 정도 가지고 많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한 2, 3주 정도 횡보세를 보여준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는 종목이다. 뭐 OLED 반도체 2차 전지까지도 뭐 엮이면서 덕산테코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지금 1.17% 정도 빠지고는 있습니다. 눌림목 나오고 있고요. 25,450원.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점 돌파형은 약간 눌림목 줬을 때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을 보신다면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고 그것은 뭐 하반기 내년까지도 매출 증가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가동률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4 공장도 좀 빨리 좀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이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공장 가동률을 증가시키긴 했지만 좀 조기에 해소가 된다면 이거 다시 좀 감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뭐 2, 3년 정도는 코로나는 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최소한 3, 4년 혹은 뭐 지금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CMO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것을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뭐 그 거래두기 강화가 된 시점 한 6월 말 7월부터 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고점 때 지난 5월 달에 이제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때 뭐 여러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모더나를 생산하네, 화이자를 생산하네 약간 네,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루머가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이제 계속 올라간 이제 상승 추세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만하다. 일단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이 고점일지 더 돌파할지 전 더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단기 목표가 100만 원은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종목 고르기 쉽지 않을 때 이러한 종목으로 좀 수익률 재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MO 쪽의 수혜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고요. 또 하반기도 양호한 실적 이어갈 것이고 내년에도 성장 동력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8% 오르면서 91만 3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든 아니면 모멘텀을 보더라도 목표가 한 100만 원까지 보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는 지금 시점부터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